1.9 자동차는 포르쉐의 정예 스포츠카 타이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포르쉐는 2022년까지 65km 이상을 전동화 자동차에 투자할 계획으로 포르쉐의 최초 전기차인 타이칸은 4도어 스포츠 세단으로 전형적인 포르쉐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최첨단의 포르쉐 E 퍼포먼스를 반영하여 타이칸 터보 S와 타이칸 터보를 공개 후 올해 안에 타이칸 베이스 모델도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이칸의 플래그십인 타이칸 터보 S는 최대 761마력의 오버부스트 출력으로 정지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2.8초, 타이칸 터보는 최대 680마력으로 3.2초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으로 터보 S가 412km, 터보가 450km이며 두 모델의 최고 속도는 모두 260km라고 합니다. 타이칸은 기존 전기차들이 제공하고 있는 400V 대신 800V 전압 시스템을 적용한 최초의 전기차로, 이를 통해 타이칸은 급속 충전장치의 직류 에너지를 활용해 단 5분 충전만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적의 조건을 갖출 경우 최대 270kW의 조출력으로 22.5분 이내에 배터리 잔량 5%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은 최대 93.4kWh이며 가정에서는 최대 11kW 정도 차량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이칸의 새로워진 운전석은 대시보드의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독립된 곡선 계기판이 운전자를 향해 집중되어 있으며, 중앙의 10.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옵션 사양의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블랙 패널 룩의 통합형 글래스 밴드와 결합되며 스위치 및 버튼의 개수가 크게 줄었고, A4로 작동하는 터치 및 음성 제어 기능으로 더욱 기능적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르쉐의 타이칸은 가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실내 인테리어를 적용하여 재활용 재료로 만든 인테리어는 전기 스포츠카의 지속 가능 콘셉트를 강조하였으며, 타이칸은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낮은 정도를 유지하면서도 편안한 뒷좌석 공간을 제공하고 전면과 후면 두 곳의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앞트렁크 용량은 81L, 리어 트렁크는 366L라고 합니다. 타이칸 터보 S와 타이칸 터보의 프론트와 리어 엑셀에는 각각 한 개의 효율적인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4륜 구동 시스템이 작동되며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주행 모드는 전기 드라이브의 최적화된 사용을 위해 레인지,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의 4가지 주행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개별 모드에서는 필요에 따라 개별 시스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